거리에서 피렌체로 넘어갑니다. 기무비인이 되겠지만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다 가겠습니다. 피렌체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좀 지연이 돼서 지금 시간이 벌써 11시 36분이 다 되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잘 도착을 했고요. 호텔로 이동할 텐데 호텔에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피렌체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현지 팬분들이 제가 피렌체에 온다고 환영해 주셔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더 보이즈의 스케줄로서 이탈리아 온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응원해 주셔가지고 팬분들께서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자려고 누웠습니다. 지금 너무나 늦은 시간인데 금방이라도 잠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은 이제 좀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그 다음에 쇼를 갈 준비를 할 텐데요. 내일 하루가 어떨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호텔에 도착했을 때 또 웰컴 기프트를 팬디 쪽에서 주셔가지고 크리스마스 같았어요. 기분 좋았습니다. 일단 오늘 너무 늦고 피곤하니까 빨리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아침을 먹으러 일어나자마자 밖에 나왔는데 너무 예쁩니다. 진짜 날씨도 오늘 너무 좋네요. 빨리 밥 먹고 이제 정신 차리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거 버터구나? 여기 있네. 버터. 버터가 안 보이더라고 전지. 공원이 되게 크던데요? 구멍공 이제 갔다 옵시다. 발을 아예 안 했네. 너무 자연스러운데? 아, 또 왔어, 또 왔어. 맛집이네. 저는 수영장입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네요. 물이 따뜻해, 여기. 여긴 시원하고.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다. 팬디쇼 갈 준비를 다 마치고 잠깐 GQ 매거진이랑 이 공원 같은 데서 잠깐 스케치 촬영과 이것저것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딱 일주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수영하다가 밥 먹고 책 읽고 그냥 호텔에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 부착장은 캠을 못 켰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메인 차기거든요. 이 차고로 이제 쇼장을 갈 건데 이거라도 이렇게 보시길. 날씨 너무 좋죠 오늘. 원래 더보이즈는 비를 몰고 다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엄청 왔대요 여기에. 다행히도 오늘은 좀 날씨가 좋아서. 오늘 브이로그 찍는 게 왜 이렇게 어색하지? 제가 화보 촬영을 비하인드로 많이 보셨겠지만 또 보세요. 아까 또 이제 팬분들이랑 잠깐 버블을 했었는데 되게 좋은 영향을 받고 오늘 하루 기분 좋게 많이 느끼고 경험하면서 보내겠습니다. 네, 아 멋있다. 살짝 카메라 왔어요. 파티가 열리는 장소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쇼도 너무 멋있게 잘 봤고 정말 장인 정신의 어떤 영혼이 들어있는 듯한 느낌을 쇼였던 것 같습니다. 남은 일정들 잘 소화하고 다 저녁 먹으러 가볼게요. 이게 뭘까? 스크램블 에그를 여기 안에 넣는 거야. 이걸 주셨는데 흙이 묻어있는 것 같은 느낌에 한 시간 드셔보세요. 왜? 너 먹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색은 예뻐요, 엄청. 청포도인 것 같은데? 엄청 상큼한 맛이에요. 여기는 쿠키. 여기는 샴페인. 저기는 이제 중문에서 만드는 칵테일 바인 것 같은데. 좋은 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좋은 에너지를 받고 또 이제 더비들한테 돌려줘야죠. 여러분 저는 이제 밴디쇼를 마치고 시내에 있는 식당에 왔는데요. 오늘 너무 정말 즐거웠고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갈 건데요. 배가 너무 고파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제 음식이 나왔습니다. 프로 아이돌입니다. 흰살 생선이고 옆에는 빵. 한번 이렇게 먹어볼게요. Thank you. What is this? This is eggplant steak. Eggplant steak? Yes. 바지 스테이크래요. 이건 파스타. 여기 파스타를 먹어보면 왜 이렇게 안 익었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먹다 보니까 이 식감이 엄청 매력적인 것 같아요. 설 익은 듯한 쫀득쫀득한 느낌의 파스타 식감. 오늘 배고파서 좀 많이 먹겠습니다. 덥지 생선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전 생선을 진짜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생선을 많이 먹어가지고. 껍질이 진짜 맛있다. 껍질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건 가지 스테이크인데요. 가지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가지 스테이크라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부드러운 고기를 먹는 듯한 기분이에요. 고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썰어볼게요. 고기가 되게 부드럽게 썰립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아까 그 먹은 방어 회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나 더 시켰습니다. 생선 진짜 맛있다. 이거는 뭐 햄이에요? 아 육회라고요? 햄처럼 썰었네. 육회, 한국 육회가 훨씬 맛있습니다. 생선이 너무 좋아. 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너무나 즐거웠고 좋은 것들 많이 느끼고 보고 온 것 같아요.
제 내일은 약간의 시간이 있어서 일단 점심을 먹고 주변 관광지들을 조금 볼 건데 그때는 이 캠을 좀 더 열심히 켜볼게요. 아직 시차 때문인지 밥 먹고 나서 너무 졸려서 잘 보냈어요. 그래도 내일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수영장에 가볼 수 있으면 가보려고요. 아침밥도 먹고 일단 오늘 고생했으니까 빨리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night. Sweet dream. 굿모닝입니다. 어제 수영장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맞습니다. 푹 잤어요. 과일이랑 에스프레소를 룸서비스로 시켜서 과일 조금 먹고 에스프레소랑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피렌체 시내를 한번 관광을 하기 전에 점심을 먹으러 레스토랑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어제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자, 여기가 식당입니다. 여기가 오스트리아 델 에노티카라고 되게 평점이 높고 맛있는 식당으로 유명한데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배경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상큼하다. 첫 번째 요리가 나왔습니다. 치킨 간 무스를 빵에다가 발라 먹어야 되는데 뭔가 간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초콜릿 무스 같아요. 딱 봤을 때는 아, 버터에 빵 발라 먹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맛있어요. 근데 확실히 비린 맛이 난다. 그 순대 간 맛이 약간 조금 나요. 네, 파스타가 나왔습니다. 자, 네. 이제 아주 귀엽게 생긴 파스타가 왔는데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나 진짜 맛있어.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와, 완전 미디움 레어네. 맛있는데요? 식사를 다 하고 이제 근처에 아이스크림 가게에 와서 젤라또를 먹으려고요. 젤라또 안 먹을 수가 없죠. 이탈리아에 왔는데 젤라또를 먹고 어떤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 대성당인 피렌체 대성당이다. 와, 여기 있구나. 이렇게 되게 꽃바도 너무 멋있는 성당이 있는데 저거는 피렌체 대성당인 것 같아요. 저기 아이스크림 가게가 사람이 많네요. 큰 컵은 세 가지 맛을 먹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저는 큰 컵 먹겠습니다. Thank you. 고맙습니다. 먹어볼게요. 맛있다. 젤라또라고 해서 전 엄청 쫀득쫀득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쫀득쫀득하진 않고 그냥 아이스크림 느낌인데 좀 더 식감이 그냥 아이스크림이야. 큰일 났다. 잘못 시켰다. 커브를 시켰어야 됐어. 압도된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지었을까?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궁전이고 여기는 미술관이라고 하는데 너무 근사하네요. 저는 에스프레소랑 그다음에 얼음물이랑 공항으로 갈 건데요. 피렌체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즐거웠고 이제 안전하게 잘 돌아갈게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웠다, 피렌체. 안녕.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출발하기 직전이고요. 짧지만 즐거웠고 뭔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었는데 이렇게 멋진 쇼로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좋았고, 이제 또 한국 가서 멤버들이랑 또 다른 일정들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올 저희가 보여줄 무언가를 또 준비를 하겠죠. 바쁜 일정들이 계속 놓여져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영감 열심히 잘해서 더 성장한 모습,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응원해주신 덕분에 너무 고맙고, 브이로그가 진짜 너무 두서없고 맥락없고 허툴지만 제가 이렇게 들고 리액션 하는 게 되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재밌게 봐주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꿀잠을 자보겠습니다.